안녕하세요. 지리산 산자초학교 백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주 썬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주 썬풀은 이제 산 속에 나무, 큰 나무가 자라지 않고 자잘한 나무와 이런 풀이 자라는 양지 쪽에 이렇게 자생을 합니다. 이제 9월, 10월 사이에 이렇게 자주색의 꽃이 피는데, 이제 이 풀을 약용을 합니다. 이제 썬풀 종류에도 그냥 썬풀이 있고, 또 개썬풀이 있고, 또 이렇게 자주색의 꽃을 피우는 자주 썬풀이 있습니다. 키는 뭐 그렇게 아주 크게 자라진 않고 보통 한 20에서 30cm 사이로 이렇게 작은 키로 자랍니다. 이제 자주 썬풀, 개썬풀의 전초를 당약이라는 이름으로 약용을 하는데, 맛은 쓰고 성질은 차가운 약초입니다. 내몽고 중초약에 보면은 썬풀은 뿌리부터 잎과 꽃까지 모두가 엄청 쓴맛을 가지고 있어서 뜨거운 물에 1000번을 우려내도 쓴맛이 난다고 하여 썬풀이라고 불린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썬풀과 아주 비슷한 풀이 자주색 꽃을 피우는 자주 썬풀입니다. 어쨌든 뭐 썬풀이든 개썬풀이든 자주 썬풀이든 모두 다 약으로 이용을 하는데, 이제 어떤 병에 약으로 쓰느냐 하면은 골수염, 편도선염, 결막염, 또 피부보호, 해열, 위장을 튼튼하게 하는 건위작용, 습을 제거하고 소화불량, 또 밥맛이 없을 때 위염, 황달, 위통, 눈병, 치통, 근만성, 세균성 이질, 복통, 간장보호, 그리고 탈모증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약초입니다. 7월에서 10월 사이에 채집해서 잘게 썰어 그늘에 말려서 하루 15에서 30g을 물로 달여서 마신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 약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의 양지 쪽에서 자생하는 자주 썬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